I'm Yumi. Hi guys, I'm Kyojun. And I'm Songyeol. 두 분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? Nope. And me, nope. 저는 약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미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 담당 부서 생기고 UN 말고 막 외계인 협의체 그렇지. 막 이런 거 생기고 어, 외계인 인권보장위원회 약간 이런 거 약간 수업 듣는 거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주면서 토론 해주신다. 아니 제가 무슨 토론을 교수님이신데 박사님이신데 저희 그러니까요. 난 UFO로 박사 받은 게 아니니까 아. 똑같은 그 UFO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올림픽 금메달과 경성하기까지 네. 2015년에 벌써 이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 조종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요. 이게 전문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 친구 중에 네. UFO 목격한 친구가 있다. 그래서 그 소개를 해요.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 실명을 공개해버려요.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던 거죠. 어이구.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부 감찰을 받아 프레이브라는 사람이 전역한 지가 꽤 됐는데 친구 팔아서 돈 벌었네. 미 해군 내부 감찰 조사 ONI 여기서 나와갖고 이제 이 사람한테 입 다물어 조심해 경고를. 아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봤지만 마치 약간 여기 탄약 창고에는 귀신이 있어 그런 거랑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이런 거랑 다를 그것도 사실이죠. 네. 귀신도 있어요? 당연히. 아 귀신이 당연히.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들 마시고 지금 UFO에 집중합니다. 아, 맞다. 나중에 네. 근데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래서 있는 거냐? 아니 있으면 이미 오픈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정확하게 UFO 외계인 뭐 UFO 그게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확인은 안 되겠다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있는 거면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미 해군 조종사들이 목격했다는 거를 쭉 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야. 뭐 UFO라는 게 존재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고 그다음에 극초음속이고 뭐 스텔스 기능도 있고 바닷속에서 툭 튀어나와서 대기 중을 운행하다가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정도 성능은 아직 우리 지구상에 없잖아요. 그쵸? 있는데 감춘 거 아닙니까? 진짜. 아직 그런 수준은 없는 걸로 나는. 국방부에서 막 몰래 갖고 그러니까. 있던 거 아니에요, 미국에서? 그 정도가 됐으면 벌써 뭔가 나왔겠죠. 그 정도는 아직 안 된다고 봐요.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한테 잡혀갔다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진짜요? 그런 건 거의 환각 장애. 오늘 잘 때 조심하세요. 외계인이 몰래 와서 이제 제 생각에 그건 혹시 외계인이신가요? 박사님 외계인. 그 심리학적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정신 착란 아니면 뭐 조현병의 증상이라든가 어쨌든 약간 뭐 에피소드일 수도 있잖아요.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실제로 잡아다가 뭘 어떻게 거시기 했다는 증거는 그럼. 없는데. 너 같으면 진작 사람 잡아다가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UFO가 나타나니까 이 목장 주인이 개를 풀었어요. 어이구. 가서 좀 물어보라. 어떻게 좀 해보라고 세 마리가 뛰어갔어. 달려들었어. 켈로베로스대.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때 막 쫓아가니까 이게 슬그머니 도망가서 저쪽 숲 쪽에 내 시야에서 벗어난 쪽에 이제 간 거예요. 근데 갑자기 개들이 깨갱깨갱 거리고 난리가 났어. 깽! 소리가 나서 근데 밤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. 그래서 그럼 바로 쫓아가기에는 무섭잖아요. 그렇죠, 무섭지.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보니까 풀들이 싹 다 말라 있고 한 직경 한 10m 정도? 굉장히 넓은 지역에 풀이 완전히 다 이렇게 딱 말라 있고 까만 게 세 덩어리가 딱 있더래요. 설마. 개가 다 타버린 거야. 그런 일이 미국의 유타주에서 1996년도에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. 근데 이제 가끔 납치돼서 뭐 잡혀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. 근데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원조의 그 납치 사례는 레이건이 아닌가, 레이건 부부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 대통령 부부가? 예. 근데 50년대 이제 그 레이건하고 낸시 여사가 이제 무명 남녀 배우였을 때 그래서 파티에 초대를 받아갔대요. 그때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기억을 하냐면 레이건 부부가 한 1시간이나 늦은 거야 파티에.
그런데 이제 뭐 늦으면 늦은 이유를 뭐 대잖아. 오다가 뭐 차 뭐 좀 뻥크가 났다거나 뭐 뭐 어쩌고 하는데 설마 둘이 와갖고 오다가 UFO 봤다. 그러니까 납치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봤다. 근데 UFO를 이렇게 잠깐 보면 기껏해야 뭐 한 1, 2분이면 되잖아요. 근데 한 시간을 늦었어.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외계인이 자기하고 텔레파시로 자기한테 뭔가 얘기를 해줬다. 근데 뭔 얘기를 해줬냐? 너 배우하지 말고 정치하면 너는 잘 될 수 있다. 그래서 정치로 돌아섰다는 바로. 점도 봐. 대신 봐. 근데 말이 되나?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보면 내가 잠깐 UFO를 본 것만 기억해. 근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. 그러니까 주로 차를 타고 집에 오다가 잠깐 UFO를 봤어. 그러고 집에 왔는데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 이후로 좀 뭐 트라우마가 잠을 설친다거나 뭐 이상한 악몽을 꾸는다거나 그래서 역행 최면을 받으러 가요. 그러니까 심리학자, 정신분석. 근데 그걸 받아보면 거기서 이제 외계인한테 납치됐던 그게 딱 나오는 거죠. 그 역행 분석도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증거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면 이미 더 많은 증거가 나와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. 효력은 없어도 수사할 때는 많은 도움을 주긴 해요. 그러니까 실제 사고 났을 때 뭐 차 번호를 기억하거나 뭐 이런 거는 네. 이제 되기 때문에. 그러면 뉴 그러니까 진짜 찐 막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다 이런 거는 없나요? 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. 실제로 그때 목격했던 사람 그 조종사들이 방송 출연을 해요. CBS에. 그러니까 실제로 동영상으로 찍힌 거는 내가 봐도 이건 뭐 UFO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목격한 아까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일단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. 저거는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다.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다들 전투기 모시는 분들만 보면은 그냥 약간 전투기 몰다가 볼 수 있는 그냥 기이한 현상 같은 게 아닐까요? 약간 증인들이 다 그렇잖아. 파일럿이 왔어. 아, 근데 문제는 아까 이 두 사람은 전투기 몰다 본 거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은 전투기에서 본 게 아니라 항공 모함 위에서 전투기를 뭐 수리하다가 이제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항공 모함에는 조종사들이나 뭐 그다음에 전투기 뭐 기술자들이 많이들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이 같이 본 건데 보고 있는 사진이 이제 실제로 그 항공 모함에서 찍은 사진들 또는 전투기에서 찍은 UFO들이에요. 생긴 것도 각양각색이고 좀 희한하죠. 자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현역일 때 2014년부터 15년 사이 2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봤다는 거예요. 근데 혼자만? 아니요, 거기 항공모함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. 항공모함이 보통 크니까 엄청 많을 텐데. 그렇죠. 그럼 예를 들어 1,000명, 몇 1,000명이 되는 사람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본 게 맞다라고만 컨펌이 되면 뭔가 있구나라는 게 될 텐데 왜 그런 식으로 공개가 안 돼 있는지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걸 봤다는 게 눈으로 본 거는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. 이제 실제로 UFO를 한번 찍어보자. 뭐 한번 UFO 우리 보러 갑시다. 가서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날아다녀. 눈으로 보면 UFO 같아요. 근데 그걸 갖고 UFO로 갈 수 없어요. 다른 걸로 확인해야 돼요. 약간 저렇게 자세하게 또 강의를 들으라고 강의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UFO 있을지도?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저 정도면 진짜 그냥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겠어. 편하겠어 차라리 혹시 따르셨는데, 그러니까. 교수님께서 진짜 외계인을 만난다면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? 일단 만나면 저 외계인들은 아마도 그 예지력도 있고 뭐 일단 돈 버는 방법은 알 거 아니에요. 돈 잘 버는 거. 아 교수님도 아니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거 아니죠? 네 어쨌든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UFO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알림 설정. 알림 설정. 네 알림 설정. 안녕 기글. 안녕.